세계 최초의 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이 릴은 제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릴은 아닙니다만 이 실제 이 릴을 만져보고 또 그리고 이거를 스튜디오에 낚시춘추사에 가지고 와가지고 촬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앵글러라는 루어 플라이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창간해서 아쉽게도 2019년에 폐간을 4년 동안 발간이 됐던 월간지인데요. 낚시춘추의 자매지였습니다. 지금은 이 앵글러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 낚시춘추의 본지 책의 4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루어 섹션, 루어 플라이 섹션을 나눠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앵글러지가 창간했을 때부터 폐간하는 그날까지 제가 쭉 연재를 이어왔던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의 좀 신기한 릴들이나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그런 릴들을 소개하는 명작과 괴작 사이라는 기사를 연재를 했었습니다만 2018년 2월호에 토지를 장식을 하기도 했고요. 뭐 물론 본 기사에도 이렇게 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23년 낚시춘추 신년호 1월호에 새 연재를 제가 또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멀티플라이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창하게 제목이 영국 산업혁명과 현대 릴의 탄생이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도 세계 최초의 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릴의 기원이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고대의 그 원시적인 어업 도구부터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낚싯줄을 감아두는 줄 감개가 있었을 것이고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뗏목을 타고 물고기를 잡는다. 미끼를 내리려면 낚싯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딘가 실타래에 감아뒀어야 될 테니까요. 13세기의 중국 남송시대의 산수화에 보면 릴처럼 생긴 그림이 나온다. 이런 그러한 줄 감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고대시대 때부터 남아있는 그 어로도구에 보면 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낚싯대에다 벌레 같은 거나 실 감개 그런 게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거 말고 직업적인 어로도구가 아니라 취미생활용 도구로서의 또 개인이 이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공산품으로서의 릴 그러면은 역시 영국입니다. 영국은 한때 지구상에서 최강자로 군림했었죠. 대영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 세계의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부터 그 막대한 재화, 막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자국 내에서는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그러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 일단 방적기를 만들어 섬유공업을 발전시킨 방적기가 그때 처음 발명이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료가 이제 나무 숯에서 석탄으로 바뀌면서 제철공업이 아주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좋은 금속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국은 부를 축적을 해서 왕조 귀족은 물론이거니와 신흥 자본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쉽게 소위 말하면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특히나 영국 사람들의 기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몰두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기호품에 대한 몰두, 전 세계 오지탐험을 하고 생물학을 발달시키고
현재도 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다 영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고 그 중심에는 영국의 그 귀족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그런 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구도 마찬가지, 낚시도구로 보자면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품을 만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낚싯줄이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낚싯대의 소재, 그 당시엔 낚싯대가 대부분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만, 훨씬 성능이 좋은 낚싯대를 만들려고 아시아의 정글을 뒤져서 낚싯대용으로 가장 좋은 대나무를 찾아내고, 통킹케인 그런 게 그때 나타난 거니까요. 또한 기계적으로는 릴을 발명을 합니다. 현대적인 릴의 형태, 그러니까 베이트 릴의 형태가 처음 나타난 거는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1650년경입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원래 그러니까 줄을 감는, 실을 감는 실패 형태예요. 이때는 릴이란 말을 안 쓰고 윈치라고 불렀습니다. 윈치 그러니까 그 지프차 앞에 쇠줄이 이렇게 감겨있는 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윈치의 형태는 뭐 구조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스풀, 실패를 이 축을 돌려서 그냥 감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감는 속도나 줄이 감기는 속도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기 때문에 릴이라기보다는 낚싯줄을 그냥 감아두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형태의 릴은 그 100년 후쯤 나타나요. 그러니까 1770년경이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입니다. 아까 그 윈치는 분명히 공산품인 공산품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1770년대에 나온 그 릴은 노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제품이에요. 어스톤스라든가 헤이우드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당시 영국의 낚시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형태의 릴을 진짜 릴로 보는 이유는 현대의 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프레임 바디가 있고 실을 감는 실패가 따로 결합이 돼 있고 이 실패를 손잡이 돌리는 핸들을 기어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온 기어를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드라이브 기어, 피니온 기어를 설치를 했으니까 기어비가 생겨가지고 이 손으로 돌리는 속도보다 스풀이 훨씬 빨리 돌아서 줄이 빨리 감기죠. 그런 방식이라서 멀티플라이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세계 최초의 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릴의 발명은 영국의 낚시판도를 바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릴이 인기가 없었어요. 영국 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영국의 낚시 환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보통 송어 낚시예요. 호소와 하천의 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작은 계류거나 조그만 저수지예요. 배를 타고 줄을 내려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에서 대낚시만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릴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멀티플라이어가 없어지고 스피닝 릴이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그 윈치, 그거는 플라이 릴로 발전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가 인기가 없던 이유는 또 있어요. 이게 릴의 대중화가 시기상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활 전반에 공산품이 다 이렇게 널리 공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 낚시도구도 그래야 되는데 낚시도구는 취미용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민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과 낚시 같은 취미 활동은 당시의 권력층, 귀족, 부자들만 누리던 문화생활이었거든요.
취미생활 도구로서의 릴은 낚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취미생활에 몰두를 하던 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서 아마 처음 구체화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귀족이나 신흥급 자본가, 신흥 부호 중에 누군가가 직접 릴 공장을 만들고 낚시 도구 개발에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거를 즐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귀족이 릴을 만들어서 팔려고 만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성취감 때문에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릴이 대중화가 안 된 이유는 또 있어요. 영국은 아무데서나 낚시를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드뭅니다만은. 영국의 그 호수, 하천 대부분이 다 개인 소유니까 귀족의 영지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이 아무데나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개인 영지에 속한 수면은 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뭐 결과적으로 그게 현대에 와서는 뭐 라이센스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금어 기간을 정한다거나 이런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멀티플라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부활을 합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하고 계속 이민이 들어와서 인구가 이제 늘어나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도 발달하고 수공업 수준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지만 그 멀티플라이어가 미국에도 예, 사치품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인들이 미국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 베이트 캐스팅 릴이 되고 뭐 바다에서 사용할 때는 트롤링 릴로 발전을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역시 그 낚시 환경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호소와 하천이 소규모인데 미국은 아니잖아요. 대단히 호수에 대단히 하천입니다. 거기다가 대상어종도 베스가 주어종이잖아요. 힘이 아주 좋고 대단히 수면에서 낚시를 하려다 보니까 채비를 멀리 보내야 되고 깊이 보내야 되잖아요. 릴이 필수였습니다. 거기다 힘이 센 베스를 상대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릴이 필요했고 이렇게 영국의 낚시하고 미국의 낚시는 차이가 컸습니다. 영국은 귀족의 취미였고 릴은 귀족의 취미 생활, 문화 생활 도구 이렇게 사치품이었는데 비해서 미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농업이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내서 낚시를 할 때도 낚시를 즐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식재료로도 챙기는 뭐 일석이조의 그런 활동이 주였기 때문에 실생활 도구였죠.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레저 활동은 마찬가지인데 영국은 귀족들의 사치품인 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실용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이 영국에서 멀티플라이어가 등장하고 이제 50년 정도 지나서 미국에 수출된 멀티플라이어, 미국이 수입한 멀티플라이어는 미국의 은세공업자들이 그거를 자기식으로 다시 만들어요. 이제 양은으로 반짝반짝한 예쁜 양은으로 만듭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수제품이었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켄터키 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50년이 더 지나서 19세기 말은 그 베이트 캐스팅 릴 모양, 그 켄터키 릴이 현대식 베이트 캐스팅 릴이 됩니다. 그때의 그 신문 광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898년에 수공업으로 나온 그 켄터키 릴이 대당 12달러 정도였나 봐요. 근데 1930년에 대량 생산된 베이트 캐스팅 릴은 2달러밖에 안 했어요. 멀티플라이어는 대량 생산되는 베이트 캐스팅 릴이 됐습니다. 이 릴은 다시 20세기 초에 거꾸로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조구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줘요.
1952년 스웨덴에서 원심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발명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부의 앰버서더 모델이에요. 거기에 처음 1952년에 원심 브레이크가 설치가 되고 이제 현대적 게이트 채팅이 그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급품이었어요. 이 고급 베이트 캐스팅들이 등장을 해서 이게 또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렴한 베이트 캐스팅들이 많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몰락을 딱 또 해버려요. 유럽제 베이트 캐스팅들이 고급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다시 30년이 흐르고 1980년대 초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릴은 물론이고 낚시도구 전반이 대세가 일본으로 흘러가버립니다.